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파 천혜자입니다. 점심시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을 거라 보고 한번 또 천혜장이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처럼 휴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즐거운 그런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보면 개미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남기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됩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돼요. 어쩌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투자 잘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어떤 분은 아유 지질이도 못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지질이도 투자도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할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그런 댓글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분도 있고 짜증을 얻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한 온라인 주식 게시판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 주주로 보이는 사람 같아요. 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여튼 이 사람은 삼성전자 4,000만 원 추가로 불태웠다는 거죠. 불태우고 골프 치러 갔답니다. 수고 하면서 짧은 글을 남기고 사라지고 본인의 주식 잔고 손익 캡처 사진을 딱 올린 겁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평가 손익은 242만 6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실현 손익은 200만 원이고 잔고 수량은 1200주 뭐 이렇게 보여주네요. 보니까 하여튼 4천만 원을 불태웠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 따르면 글을 올린 이는 총 2억 5700만 원 가량의 그 주식을 투자를 한 거죠. 현재 0.94%의 손실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간의 실현 손익은 200만 원 가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식은 평가 금액으로 8,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100만 원 정도 되고 있네요. 4,000만 원을 추가 매입했다는 걸 보면은 기존의 600주에서 한 600주 가량을 추가 매수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시글에는 나도 주식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댓글이 달렸고 이 외에도 지금 삼전을 왜 사냐, 삼전을 왜 사? 이런 말도 있고 금수저라서 월요일 아침부터 골프 치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일반 주식시장 참여자 중에는 기존 대비 두 배의 자금을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특히 국민주죠. 삼성전자의 그 주주들은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아주 답답하죠. 특히 올 들어서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보니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적지 않은 폭으로 상승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변동성이 높았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체감상 낮아. 체감 낮다. 다른 종목은 뭐 100% 200%씩 오르는데 삼성전자만 찔끔 오르니까 짜증나죠. 열받죠. 보면 볼수록 괜히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무슨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할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한 주식 사이트의 그 삼성전자 그 토론방에는 삼전 주가 보면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알 수 있답니다. 먹먹해진다. 먹먹해진 걸 보면은 국민주가 맞네. 국민주. 선진국 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데 던져야 할까요? 이런 분도 있고 삼전은 그냥 외인과 기관끼리 놀게 놔두고 우리는 2차전지 공매도 박살내러 가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매도 박살내러 가자. 7만전자는 꿈인가? 평당가만 되면은 그냥 매도할래요. 너무 늦게 샀다. 뭐 이런 등등등 해서 뭐 다양한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어요. 지난 14일 코스피는 중국 그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이 채권 거래 중단 소식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0.8% 정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2570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피 종가는 그 전장보다 20.39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2570.87로 집계됐고, 지수는 전장보다 4.75포인트 정도 내려서 2586.51로 개장을 한 뒤에 점점점 낙폭을 키웁니다. 낙폭을 키워가지고 장중 256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각각 1192억 3330억을 순매도를 했는데, 특히 기관의 경우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를 연속 매도 우위를 지속합니다. 개미들이 4271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이날 국내 증시는 아주 재밌네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그 비구이유안 컨트리가든, 여기 채권 거래 중단 때문에 중국 부동산 경기 우려가 확산됐다는 악영향을 받았어요. 외신과 중국 매체들에 따르니까 21년에서 22년 발행된 유안화 표시 그 회사채, 이 회사채 6종을 포함해서 그 컨트리가든의 회사채 9종하고 비구이유안의 계열사 광둥텅웨 건설공사, 광둥텅웨 이름도 참 힘들죠. 발음하기가. 거기 회사채 1종, 그리고 비구이유안 사모채권 1종 등 총 11종의 채권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채권 총 잔액 규모가 2조 8천억이에요. 증권가에서도 이 중국의 부채 리스크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2년이 경과된 그 헝다그룹 사태가 아직 채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는 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 지속을 넘어서 LGFB발 그림자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FB 이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이죠. 아울러서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좀 확대된 지금 미국 증시로부터도 영향을 좀 받았고,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의 7월 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으로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이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코스닥도 빠지고, 그래서 막 901.68 하여튼 그랬어요.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보다 907.43으로 개장을 했는데 좀 내려가지고 장중에 막 903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막 팔고 난리 쳤다는 거죠.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삼성전자를 꿋꿋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많이 떨어지니까 이때가 또 기회다, 쌀 때 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조정은 받죠. 받지만은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담아놓고, 오를 때는 또 팔든지, 아니면 여러분 또 좀 더 뭐 쉬고 있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조급한 마음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